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윤희철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현대의 더뉴 i40 살룬 차량이고요. 1.7VGT PYL 등급의 차량입니다. 2016년식 87,000km 뛴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이렇게 차량 외관 상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일단 i40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면은 i4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외관 모델과 이렇게 세단형 모델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해치백, 뭐 외관 이런 차량들이 인기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사실상 조금 신차 출고도 많이 안 됐고, 그리고 이 차량이 좀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이잖아요. 아반떼도 아니고 소나타도 아닌 것이 살짝 애매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 좀 생소한 차량이실 수도 있는데 차량 성능 자체는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 그리고 가장 메리트가 있는 거는 신차 자체가 그렇게 큰 인기를 끌지 못했던 차량이므로 중고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시세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갖고 정말 나는 가성비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최적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일단 외관 상태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앞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라인 따라서 쭉 내려오게 되시면은 검정색 색상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앞쪽에는 뭐 돌빵이라든지 찍힘 현상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앞쪽에 있는 이렇게 커다란 그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차량을 커 보이게 하는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앞쪽에 보시면은 전방 센서까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보게 되시면은 앞쪽 헤드램프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지금 먼지가 살짝 껴있어서 그렇지 뭐 이게 백화현상이 뭐 있다든지 뭐 그런 차량은 절대 아니에요. 먼지만 지금 살짝 쌓여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스크래치도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뒤쪽 휀더까지 이렇게 라인 쭉 따라서 보게 되시면은 운전석 쪽에는 문콕이라든지 흠집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 굉장히 매끈한 바디라인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이므로 뭐 이렇게 외판 봤을 때 단차 현상이 있다든지 색깔이 틀리다든지 한 흔적은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 7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 앞쪽 휠 보게 되시면은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이쪽 군데군데 사이드에 미세한 흠집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보게 되시면은 뒤쪽 타이어 트레드 역시 약 7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 뒤쪽 휠 앞에와 마찬가지로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사이드 쪽에는 아주 미세한 흠집만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후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후면부 라인 이쪽 선팅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트렁크 범퍼까지 보게 되시면은 지금 먼지가 조금 쌓여 있는데 이 점 조금 양해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일단 선팅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뭐 선팅지가 울었다거나 찢어졌다거나 한 흔적 없이 굉장히 시공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트렁크 범퍼 쪽도 보게 되시면은 뭐 흠집이라든지 찍힘 현상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저희가 가지고 와서 이제 광택이랑 상품화 작업까지 끝내놓은 건데, 지금 이렇게 외부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살짝 먼지가 쌓였는데 이거는 저희가 새 차를 새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보게 되시면은 아반떼보다는 조금 큰 트렁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짐 수납하시기에는 굉장히 용이할 것 같은 그런 트렁크 공간이고요. 그리고 아래쪽 보게 되시면은 삼각대와 킷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쪽 보게 되시면은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후방 감지 센서 역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고 잘 작동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수석 쪽 측면부 라인 역시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문콕이라든지 스크래치는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제 스크래치는 이렇게 큰 눈에 보이는 흠집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중고다 보니까 생활기스 정도는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2열 공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열 공간 보게 되시면은 시트 컨디션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밑에 바닥에는 코일 매트로 이렇게 작업을 해놓은 차량이고요. 이렇게 딱 탔을 때 확실히 아반떼보다는 커요.
아반떼보다는 확실히 실내 공간이 좋고, 이거 쏘나타와 거의 동급? 네, 거의 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뒤에 탔을 때 시트 포지션과 그리고 공간도 굉장히 넉넉해서 뒤에 타시는 분들도 네, 전혀 불편함 없이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상태와 2열 공간까지 같이 보셨고요. 이제 안쪽에 탑승을 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안쪽 공간에 들어왔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 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역시나 디젤 차량답게 웅장한 시동 소리 보여주고 있고, 자, 그리고 이쪽 보게 되시면은 키로수 87,579km 주행을 한 차량이고, 지금 그 기름 게이지를 보시면은 이게 풀로 충전이 되어 있는 차량이 아닌데도 지금 686km나 갈 수 있는 엄청난 연비를 자랑하는 녀석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스티어링 휠 보게 되시면은 네, 이렇게 전 차주분께서 스티어링 커버를 이렇게 씌워 놓으신 차량이고, 그리고 핸들 우측에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핸들 좌측에는 볼륨 조절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아래쪽에는 핸즈프리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쪽 좌측을 보게 되시면은 이쪽에서 이제 조향, 라이트 이제 켜고 끌고 할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쪽에 계기판 조명 밝기 조절, 그리고 이쪽에는 오토스탑, 오프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앞쪽부터 보시면은 자, 그리고 이쪽에 지금 저희가 블랙박스 카메라는 이렇게 떼어놓은 상태예요. 2채널로 블랙박스 카메라는 달려있는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이쪽에 하이패스 ECM 룸미러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밑으로 내려와서 센터페시아 쪽 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순정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자, 이렇게 후방 카메라 역시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이 아주 선명한 화질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버튼들을 이용해서 라디오, DMB,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설정을 할 수 있는 버튼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이렇게 라디오를 한번 작동시켜보면은 네, 라디오 볼륨 소리 역시 굉장히 선명한 소리 이렇게 들려주고 있고, 노이즈 같은 현상 전혀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는 구조가 조금 특이해요. 이쪽에 공조 시스템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버튼으로 프로토 에어컨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여기에 있는 다이얼로 이렇게 풍량 조절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좌우 독립 에어컨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온도 이렇게 높이거나 낮추거나 할 수 있고, 양쪽 운전석 조수석 따로따로 이렇게 설정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구조가 굉장히 신기해요. 조금 원래 보통 이렇게 한 군데 몰려 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조금 편하게 해놓은 그런 차량이고, 에어컨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보게 되시면은 운전석, 조수석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와, 그리고 TCS 오프 기능과 여기 드라이브 모드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네,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스포츠, 노말 세 가지 모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보게 되시면은 USB 단자와 옥스 선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쪽 기어 변속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네, 이렇게 변속을 할 때 변속 충격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고, 이게 변속을 한 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네, 부드러운 변속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쪽 보게 되시면은 전자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그리고 파킹 센서 온오프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보게 되시면 컵홀더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쪽을 열어보게 되시면은 네, 다소 이제 좀 작은 듯한, 구조가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죠. 네, 그래갖고 약간 작은 듯한 느낌을 주는 콘솔 박스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운전석은 전동 시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 네, 시트, 전동 시트, 앞뒤, 그리고 등받이까지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내부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러 가실게요. 자, 지금 나와서 차량 엔진룸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는 그냥 일반 디젤 엔진 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엔진에서 잡소리가 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전혀 들려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엔진룸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은 네, 이 차량 성능 기록 부상 누유나 미세 누유가 없는 올 양호 차량이므로 고객님들 타시는데 누유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려서 마지막 총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저와 같이 현대의 더 뉴 아이포티 살룬 차량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한 마지막 자세한 스펙은 여기 앞쪽에 이렇게 자막으로 나갈 테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쪽 상단에 보이시는 카카오톡 또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유니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